여기 여성 호르몬 불균형에 부르는 복부비만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있습니다. 런웨이 워킹을 선보이는 모델들 사이에서 남다른 카리스마로 시선을 압도하는 그녀.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김미숙 씨입니다. 모델 활동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워킹도 하고 포즈 연습도 하고 활동 중인데요. 데뷔한 지 1년 차 새내기 모델이지만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김미숙 모델은 신체 조건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정말 모델같이 생겼고 그래서 워킹 연습만 정말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한다면 해외 진출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번에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 사진 보여줘, 진짜? 사진 보여줘. 궁금하지? 완전 궁금해. 보여줘. 완전 궁금해. 이야. 이야. 뭐야. 이야. S라인이네. 뭐 이렇게 먹죠? 어디야. 스스로에게 주는 상장처럼 주기적으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는데요. 꺼내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거 은근히 안 해? 탄성이 나오는 황금 몸매를 완성한 비법은 무엇일까? 아니 나는 물만 먹으면 살찌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한 거야? 나도 가르쳐줘. 요즘 뱃살 나와서 죽겠어. 바로 공개하나요? 와 이거야? 이게 비밀의 진짜? 내 다이어트. 야 보기에는 맛있어 보인다. 그래 궁금하다. 완전 궁금하다. 상큼하고 나는 원래 새콤달콤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 얘가 딱 그런 맛이야. 그래서 나는 먹기가 되게 편했어. 아 그렇구나. 조금씩 맛 좀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녀만의 특별한 몸매 관리 비법이라는데요. 알겠어요. 상큼한 붉은 빛깔의 퓨레. 나 괜찮다. 그치. 부담 없이 맛있게 즐깁니다. 맛있다 진짜. 그치. 새콤달콤. 이게 뭐라고? 그치. 이게 링곤베리 퓨레 주스인데 거기에 애플을 갈아 만든 거야. 아 그래? 야 맛있네. 지방이 분해되는 느낌인데. 맞아. 야 그래서 뺐잖아. 미숙 씨가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링곤 애플 퓨레입니다. 링곤베리에 사과를 더해 만든 퓨레인데요. 그렇다면 링곤베리란 무엇일까요? 링곤베리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대중적인 식품인데요. 북유럽에서는 빨간 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귀한 대접을 받아온 야생베리의 일종입니다. 북유럽 야생에서 자라는 링곤베리. 열매를 맺는 데만 4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고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귀한 대접을 받는 열매인데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슈퍼베리로도 불리고 있답니다. 청동기 시대의 덴마크 무덤에 남은 링곤베리 와인의 흔적부터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까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링곤베리. 17세기 크리스티나 여왕과 18세기 엘리자베스 여왕도 즐겨 퀸즈베리라고도 합니다. 링곤베리는 니콜 키드먼, 샤론 스톤, 데미 무어 등 해외 유명 배우들이 꼭 챙기는 뷰티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과 미국 건강 매거진의 슈퍼푸드 탑10에 선정되기도 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미인들의 건강 비법 링곤베리. 링곤 애플 퓨레를 즐겨 먹는 그녀에겐 사실 믿기지 않는 과거가 있다는데요. 아 여기가 제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곳이에요. 뭔데요? 아 이거 예전에 살쪘을 때 입었던 그 원피스.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이 옷입니다. 포대자루처럼 커다란 원피스. 본인 옷이 맞나요? 이게 이제 70kg대. 네.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는 그녀. 제가 예전에 살이 쪘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줄곧 날씬한 몸을 유지했지만 7년 전 갑자기 살이 훅 쪘다는데요. 배가 좀 인삼부처럼 좀 많이 나왔죠. 치마가 꽉 낄 정도로 두툼했던 뱃살. 이게 이제 좀 투턱이 되기 직전? 그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지만 떠올리기 싫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답니다. 2014년부터 제가 중국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어요.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근데 이제 중국을 가니까 제 눈에는 반찬 같은 스타일이 주식인 거예요. 그게 또 입맛에 들어서 나중에는 중국 사람보다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맵고 짠 거, 자극적인 거, 그리고 밤늦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낯선 타지에서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극적인 음식과 야식을 즐기며 살이 찌기 시작한 건데요. 급기야 건강에 적신호까지 켜졌답니다. 일단 살이 찌면 건강부터 문제가 오더라고요.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서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부으면서. 그래서 잠을 잘 못 잘 정도였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습관이 망가지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장 질병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물이 들어가든 뭐 밥이 들어가든 아주 자극이 적은 걸 먹어도 그렇고 산 끼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매실 주스나 오렌지 주스 이렇게 약간 시큼한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가면 속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짜먹는 위장약 있죠. 그거를 먼저 보호제 같은 걸 먹고 먹어도 속이 아렸어요. 그래서 사실 한 고생을 한 2, 3년 이상 했죠. 위염부터 신장 결석까지 그제야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되었다는데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일단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건강은 있을 때 지키자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